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람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성공 개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야훈 기자입니다.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내년 4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완도에서 열립니다. 박람회는 산업과 생태를 연결하는 축제형 박람회로 다양한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람회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대표 건물인 주재관은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4개의 전시관들도 내년 초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의 유리타워에 조명 연출까지 하게 되는데 1월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부 콘텐츠 연출 관계는 내년 2월 말까지 전부 완공할 계획으로. 박람회 입장권 예매율도 35%를 돌파했습니다. 11월부터 완도산 해조류가 서울 지역 300여 개 학교 급식에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해조류 박람회는 학생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전국의 여행사 펜토라든지 영양조사 펜토라든지 이런 어떤 타켓 위주의 홍보활동 내지는 펜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교통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하루 4만여 명의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주차장 14개소가 확보됐고 박람회장까지는 셔틀버스가 투입됩니다. 해조류 박람회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5%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해조류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